사디카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제 제가 올린 영상이 식당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알아두면 좋은 회화 복습처럼 알려드릴 거예요. 태국 사람들이 항상 쓰는 말이 몇 가지만 있어요. 어제는 식당에서 직원이 우리한테 물어본 거는 랍 아라이디카? 랍 아라이디카? 이거 먼저 물어볼 거예요. 랍 아니면 쌍, 쌍 아라이디카?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. 아니면 제일 편하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. 예를 들면 아오 아라이디카? 아오 아라이디카? 아오는 원하다 같은 거잖아요. 태국 사람들이 항상 뭐 원하면 아니면 뭐 어떤 걸 좋아, 그 갖고 싶어 그러면 아오라고 해요. 아오, 아오. 그냥 평성 하면 됐고요. 대답할 때는 그냥 아오 하고, 그리고 그 원하는 거 아오, 그리고 명사로, 그리고 카 아니면 크랍 크랍 하면 되잖아요. 너무 쉬워요. 예. 그리고 영상에 나오는 말이 랍 크룽듬 아라이디카? 직원분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. 크룽듬은 음료수예요. 그 다음에 아까는 주문할 때 필요한 회화잖아요.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거 있는데 여기는 이 식당은 있냐 물어볼 때는 그냥 미 있다, 미, 그리고 그 이름, 그 원하는 거의 이름, 그리고 마이 카, 마이 크랍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. 그 다음에 다 먹었어요. 다 먹었고 이제 계산해주세요 이렇게 부를 때는 보통 저 같은 경우 아니면 어떤 그 태국 사람 거의 항상 부를 때 쓰는 말이 피라고 해요. 피는 무슨 뜻이냐면 형, 언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. 왜냐면 우리가 나이 어떤 분한테 원래 처음 만날 때 그냥 안 물어보고 생각한 대로 나이가 조금 더 어리거나 조금 많으거나 그냥 피라고 부르면 돼요. 아니면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들은 그냥 빠 이모 빠라고 아니면 롱이라고 부르면 돼요. 그리고 피카 피카, 그리고 깃땅 깃땅 깃은 돈을 계산해 달라 이런 뜻인데, 아니면 깹땅 깹은 이렇게 해도 돼요. 네, 벌써 네 가지 있죠. 그럼 다음에 마지막에는 책빈 이렇게 해도 돼요. 책, 민. 책은 영어로 할 때는 뭐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이 책 please 이렇게 하잖아요. 우리도 책, 그리고 민, 계산서 달라는 거예요. 책, 민, 루이, 카. 책, 민, 루이, 크랍 이렇게 하면 돼요. 그래서 다섯 가지 중에 골라서 연습하시고 이제 잘 써보면 돼요. 태국으로 여행 오실 때 아니면 일상생활 하실 때 그냥 이렇게 식당에서 써보세요. 많이 써보세요. 이번에는 여기까지 할게요. 다음 영상에 만나요. 사리카.